셔츠도 있는데. 그럼 뭘 입나? 좋아하는 컬러가 잘 어울리는 컬러가 맞는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지. 아. 안녕하세요. 미진 소재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오늘 제 모습 평소 때와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또 자기를 브랜딩하는 과정 중에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잘 골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오늘 와봤습니다. 퍼스널 컬러라는 그런 과정인데요. 함께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퍼스널 컬러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저에 맞는 색깔 뭐 이런 거 한 번도 신경 쓰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평소에 혹시 좀 자주 쓰시던 컬러들이 어떤 컬러들이세요? 커리어를 좀 해온 사람이니까 주로 무채색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깔끔해 보이게? 그냥 깔끔해 보이게 뭐 검정, 흰색, 회색 약간 뭐 그런 정도? 근데 이제 무채색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그게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봐드릴 거고요. 네. 좋아하는 컬러가 잘 어울리는 컬러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지. 아, 그거 진짜 흥미롭겠네요. 네.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보면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노랗고 까매서 뭐 오렌지, 뭐 그리고 브라운 이런 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동양인들이 쿨톤이 훨씬 많아요. 시원한 쪽이 훨씬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걸 세부적으로 보는 게 퍼스널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 천으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 130가지 컬러로 진단을 할 건데요. 네. 여기에 좀 다양한 컬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일단 핑크랑 오렌지를 먼저 볼 거고요. 어떤 톤이 잘 어울리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핑크 자주 쓰세요? 핑크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세요? 자, 지금 딱 화사한 핑크를 댔을 때 굉장히 뜨는 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너무 화사한 컬러는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하고요. 뒤에 있는 컬러도 좀 화사한 느낌이죠. 근데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그쵸?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잘 받진 않아요. 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히려 조금 더 톤 다운되고 짙은 컬러로 왔을 때 훨씬 나아요. 근데 톤 자체는 잘 봤지만 핑크 컬러가 많이 뜨는 편이다. 그래서 옷에는 틴트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이크업에는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비드 같은 경우는 보기도 힘들죠. 아, 이것도 보기도 힘들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주고 싶죠. 네. 다크해질수록 대표님 얼굴이 훨씬 잘 보이죠? 네. 잘 어울리는 컬러를 댔을 때 세련되고 얼굴 먼저 보여요. 컬러랑 얼굴을 댔을 때 얼굴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컬러가 나를 잘 받쳐준다 라는 느낌이 들면 잘 어울리는 컬러. 오렌지 계열로 가볼게요. 자, 오렌지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핑크 중에서도 좀 다운된 계열들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부드럽고 톤 다운된 계열들로 많이 볼 거예요. 일단 레드를 한번 먼저 볼 건데요. 레드 많이 쓰세요? 전혀 많이 안 쓰죠. 일단 대표님 아까 저희가 비비드한 컬러도 보고 톤다운도 봤죠. 비비드는 첫 번째로 걸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넘어가면 좋은 컬러. 보기도 힘들죠. 그쵸. 자, 그래서 레드는 점점 좀 넘어갑니다. 비비드한 원색이 제일 별로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버건디. 너무 마음에 드시죠? 네. 굉장히 피부가 환해 보이고요. 얼굴에 굉장히 잘 보여요. 좋네요.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레드는 버건디. 퍼플 계열 한번 볼게요. 퍼플도 가끔 쓰세요? 퍼플은 제가 좋아하는 해요. 네, 좋아는 하는데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또 톤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화사한 톤은 이미 힘들어 하시지만 자, 톤 빠르게 넘어갑니다. 뒷톤으로 오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얼굴이 또 보이면서 얘는 분위기 있게 부드러워 보여요. 자, 다크한 퍼플은 두 개 다 괜찮아요. 대신 이미지가 달라요. 얘는 똑부러지고 좀 더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이 있고요. 얘는 좀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브라운을 한번 볼 건데요. 아, 네. 자, 브라운 많이 쓰시나요? 네, 브라운은 뭐 많이. 카멜색 이런 것도 많이 쓰세요? 네, 카멜색 좋아해.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카멜색은 되게 좋아하고 뭐 브라운 계통은 그냥 무난하니까. 네. 자, 근데 얘는 좀 뜨죠? 네. 넘어가서 항상 대표님이 어때야 되냐? 좀 짙은 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퍼플빛 섞인 컬러들이 예쁘게 잘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이 컬러보다는 다크브라운 좋아하세요? 좋아요. 네. 자, 다크브라운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고요. 네. 항상 다크톤은 좀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에요. 네, 쓰셨을 때. 네. 자, 근데 한 톤 올라오면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두 톤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카밀은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안 어울리네요. 네, 초코브라운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세요. 아, 카밀이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이제 블루 한번 볼게요. 항상 어두운 쪽부터 보면 실패가 없어요. 편하게 잘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이비는 너무 블랙에 가까운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네이비 컬러를 쓰시는 게 좋고요. 블랙 한번 볼게요. 블랙이 딱 됐을 때 많이 죽어버려요. 그쵸? 그래서 블랙이 이렇게 착 달라붙는 편은 아니지만 화이트랑 비교했을 때 블랙이 훨씬 잘 어울리실 거고요. 네이비랑 비교했을 때는 네이비가 훨씬 안정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쵸? 얼굴이 훨씬 혈색이 좋아 보이고 블랙은 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확 어두워지고요. 다크서클이 가장 먼저 보여요. 그래서 피곤한 날에는 블랙은 피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 이제 파스텔 계열 한번 볼 건데요. 파스텔 계열은 제가 네. 뭐 셔츠를 많이 입으니까 네. 자, 일단 옐로우는 굉장히 죽어 보이죠. 넘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피치. 만만해서 피치를 많이 쓰는데 얘도 그렇게 살아 보이지 않죠.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표정을 짓냐면 네. 제 모든 와이셔츠 색깔이 다 있는 아 진짜요? 네. 잭스 셔츠도 피치가 네, 제일 위험해요. 아, 진짜 이상해 보인다. 그쵸. 민트가 더 이상해요. 네. 그래서 파스텔 계열은 사실 다 전멸인데요. 그나마 쓰고 싶으시면 블루. 그럼 뭘 입나? 그리고 이제 무채색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무채색은 뭐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냥 무채색이 그쵸, 많이 쓰죠. 되게 예, 무난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죠. 되게 많이 쓰는 컬러예요. 네. 그냥 화이트를 쓰는 게 훨씬 네. 심플하고 깔끔해 네, 보이거든요. 네. 화이트랑 블랙이 있다 하면 블랙이 훨씬 나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완전 충격적인 결과가 네. 나왔어요. 그러네요. 아, 제가 많은 저의 그 네. 옷장의 많은 네.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 그쵸. 모든 컬러들이 저한테 다 안 어울리는 컬러네요. 대표님은 따뜻한 쪽이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차가운 쪽에 있는 쿨톤이라고 불리는 컬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숙하고 몽환적인 느낌의 여름 타입 있죠. 여름 쿨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갑자기 걱정되는데. 어떻게 써야 아, 될지. 옷장을 뭐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온 톤대로 메이크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좋아하는 컬러가 저한테 하나도 안 어울린다는 거는 사실은 네.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아. 좋아하는 컬러는 계속 시도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안 어울리니까. 자꾸 못 쓰는 네.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 카키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카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미 초록빛이 들어있어서 굳이 안 써주는 게 좋고요. 최대한 시원해 보이게끔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네. 펄도 많이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여름 타입은 뭐냐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심플해야 돼요. 자, 근데 네. 여름 같은 경우는 펄을 뺐을 때 오히려 펄이 하나도 없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인다. 아, 그래요? 펄 정말 좋아해갖고 여기도 펄 저기도 펄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얘기해요. 오늘 파티 가냐고. 네네. 약간 화려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으로 그쵸?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제가 추천드린 세련된 느낌은 꾸몄지만 안 꾸민 느낌으로 꾸안꾸. 아 맞아요. 네. 꾸안꾸 스타일로 그렇게 하고 싶죠. 꾸안꾸.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꾸몄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블러셔 같은 경우는 약간 탁한 빛 도는 이런 컬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사해 보이는 컬러를 쓰는 것보다 탁한 톤이 옆에 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정적으로 그러네요. 보여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블러셔를 살짝. 피곤한 날에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조그만 터치 같은데 큰 변화가 있군요. 그쵸? 네. 보통 메이크업 컬러를 두 가지 이상 안 넘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에 바꾸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참고하면 좋다. 근데 립 컬러도 너무 누디해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쨍해도 안 돼요. 딱 이 정도 부드러운 느낌. 아까 팥죽 코코아 컬러. 아, 네. 편안해지죠? 네, 그러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어울리는 컬러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레이는 지금 약간 뜨는 느낌 들죠? 그레이 자체가 베스트 톤에 없어요.
탁한 코코아 팥죽색이 됐을 때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고요. 카리스마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좋은데요? 네. 가끔 이제 좀 더 세 보이고 싶을 때 있죠. 좀 더 내가 좀 강하게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버건디 립을 발라주면 좋아요. 오히려 립의 색깔을 계속 바꿔줬을 때 훨씬 느낌이 다르죠. 어떠세요? 그렇죠? 네. 버건디 케어 한번 해볼게요. 이미 얼굴 혈색이 다르죠. 이 얼굴 그러네요. 혈색이 다르죠. 굉장히 느낌이 딱 아까 말씀하신 카리스마 있고 딱 떨어지고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계열들이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살짝만 톡톡톡. 깔끔하게.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골드랑 실버 많이 쓰잖아요. 네. 여름 쿨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골드보다는 실버가 훨씬 나아요. 골드는 되자마자 지금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많이 들죠.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항상 실버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퍼스널 컬러랑 메이크업 마무리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